오히려 안쪽으로 뭐 내가 손을 갖고 간다는 느낌보다 클럽을 자꾸 안쪽으로 하니까 오히려 얘는 반대로 움직임을 자꾸 이렇게 쓸 수밖에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박주영 프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TV에서라든지 뭐 유튜브에서라든지 그냥 일상적이게 그냥 연습장 가서 프로분들께서 이렇게 좀 내가 이 삼각형을 유지하려고 공을 끼우거나 뭐 영상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맨손으로 이런 식으로 이 내가 팔꿈치 쪽에 이렇게 손을 오른손을 갖다 대고 그다음에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연습을 왜 하느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백스윙의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도구를 통해서라든지 내가 맨손으로 느낌을 좀 잡아가려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 제가 그 포지션을 왜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백스윙을 할때 어떻게 하면 올바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좀 쉽게 좀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지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이 왼쪽 좀 포커스 돼야 되는 부분이 왼쪽 팔꿈치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팔을 이렇게 올렸을 때이 팔꿈치의 반경이 우리가 백스윙할 때 이렇게 또돌 수가 있고, 그쵸? 그리고 나가서 또 팔로스를 할때 이렇게 돌 수가 있죠. 근데 얘를 초과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얘를 우리가 여기까지가 이 밑에 이 우리가 위에 팔꿈치와 밑에 팔꿈치를 나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이 밑에 팔꿈치만 움직이는 반경을 생각했을 때, 어때요? 여기까지만 이게 우리가 유연성이 이게 될수 있는데, 여기를 초과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어깨가 들려야지만 얘가 더 이렇게 돌 수가 있거든요? 자, 정면에서 보이면. 자. 이 이상을 또 돌리려면 이제 어깨가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이 문제점, 위에 이 팔꿈치를 위쪽을 사용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 흔하게 볼수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죠. 이런 식으로. 이 문제점 중에 굉장히 많이 초보자분들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앞으로 다시 이렇게 쏠리는 듯한 아우딩 궤도를 자꾸 만들어내고 이 클럽이 자꾸 스티프하게 가파르게 자꾸 내려오는 현상들이 백스윙에 의해서도 되게 많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왼쪽 팔꿈치, 이 왼쪽 팔꿈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백스윙인지 우선 체크를 해볼게요. 그럼 나 정면에서 딱 봤을 때, 자, 우선 셋업은 우리가 편하게 그냥 약간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안 되고요. 우선 이런 식으로 이 팔꿈치 양쪽이 바깥쪽, 이쪽을 향할 수 있도록 잡아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엄청 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몸을 쓸 가능성이 커서 약간 이 안쪽 팔꿈치를 좀 내 쪽 있죠. 내 자신 쪽을 향해서 포인트를 좀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차라리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이렇게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모아주라고 해서 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잡았을 때 자연스럽게 살짝 우리를 뒤를 이 팔꿈치를 보면은 약간 내 자신을 포인트 할수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약간 약간 골반 쪽을 향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나를 향하는 느낌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되시면 안 되고. 자, 이 상태로 나를 향하는 느낌으로 잡아서 팔꿈치를 올바르게 해주시고 그립을 올바르게 잡아주세요. 약간 그립만. 얘는 움직이면 안 되겠죠? 우선적으로. 그쵸? 자, 이렇게 우선 잡아주고 이 팔꿈치의 모양이 내가 테이크어웨이를 하는 순간까지 계속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어주셔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느낌? 꺾어버리는 느낌. 자, 이 팔꿈치 어디 향하고 있어요? 정면을 향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자, 나를 향하는 느낌으로 여기서 그대로 일자. 그럼 어때요? 지속적으로 나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내 자신을 해서. 왜냐면 셋업 때내 자신을 포인트를 해놨으니까 이제 백스윙을 하면서도 나를 보고 있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프스윙이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땅을 바라보게 되죠. 지면을 이렇게 향하게 되고 그대로 지면을 향하고 있는 포지션이 만들어지죠. 올바르지 못한 거는 여기서 어때요? 내가 상체를 써서 이렇게 포지션을 하거나 마찬가지로 팔만 돌려서도
이 팔꿈치가 정면을 향하는 포지션이 돼버리면 그건 완전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게. 자, 한 손만 잡고 연습을 해도 괜찮아요. 이게 왼쪽에 이렇게 내가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자, 그대로 나를 포지션하게, 나를 포인트하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땅을 지면을 향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면을 향하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나, 그다음에 지면, 그다음에 지면 이런 식으로 이세 가지만 좀 포인트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제가 왼쪽 팔꿈치를 주장을 했지만 이세 가지 포인트를 조금 기억을 하면서 연습을 해보시면은 훨씬 조금 내가 스스로 올바른 백스윙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충분한 이제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나, 그다음에 지면, 그다음에 지면 이런 식으로. 자, 잘못된 자세는 앞을 향하고 더 향하고 더. 물론 제가 과하게 보여드리긴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흔한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내가 자꾸 어떻게 보면은 안쪽으로 가져가야지 안쪽으로 내려오기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안쪽으로 뭐 내가 손을 갖고 간다는 느낌보다 클럽을 자꾸 안쪽으로 하니까 오히려 얘는 반대로 움직임을 자꾸 이렇게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우리가 중시해야 되는데, 백스윙 탑에서 그 모양을 내가 셋업 때 약간 내 쪽으로, 약간 안쪽으로 팔꿈치 모양을 잡아주고 그립을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 지면, 지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세 가지 주문을 스스로 외워놓고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한번 천천히. 자, 한번 그걸 쳐볼게요, 제가. 자, 나 쪽으로 약간 포인트를 잡아주고. 자, 나, 그 다음에 지면, 그 다음에 지면. 치는 느낌으로. 세게 안 쳐도 돼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어느 정도 좀 익히려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일반적인 좀 스피드를 갖고 하려다 보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나쁜 습관들이 자꾸 튀어나올 가능성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가볍게 너무 세게 치려고 하지 말고 가볍게 잡아서 우선적으로 작은 스윙에서부터 시작하는 느낌으로. 자, 약간 나를 향하게 해놓고 나, 지면, 지면 어때요? 여러분들 봤을 때 제가 뭐 지금 완전 뭐 이렇게 어긋나 있어 보이진 않죠? 전혀. 그래서 그런 세 가지 포인트만 잡아주셔도 훨씬 이런 어떻게 보면 백스윙에 내가 올바른 자세가 혼자 하면은 정말 모르거든요. 설사 내가 레슨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내가 프로님이 맞는 이렇게 요청한 대로 내가 연습을 하고 있는지 되게 스스로 의심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포인트를 잡고 연습하시면 훨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보다는 좀 훨씬 효율적이게 연습을 할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딱 잡고 연습을 하고 모든 거를 한꺼번에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우리가 항상 스타트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런 백스윙, 특히 이 테이커의 부분에서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를 바라보게끔 잡아주고, 그 다음에 지면, 지면 해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은 훨씬 좀 올바른 백스윙 궤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을 하면서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박주영 프로였습니다.